이 과목 마지막 장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는 챕터고요. 실기 필기 모두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꼼꼼하게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뭔지를 먼저 보면 여러 가지를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죠. 결함을 찾아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테스트를 통해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서 문제점을 해결한다. 이게 최종 목표가 됩니다. 자, 테스트의 필요성 나와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놨죠. 일단 오류를 발견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이게 최종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는 잠재적인 결함을 줄여나가는 활동이지만 모든 결함은 없앨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는 마지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상황에 적절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효율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아래쪽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죠. 자, 요거 문제 잘 나옵니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결함 집중입니다. 결함의 대부분은 특정 모듈에 집중돼서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모듈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특정 모듈에 집중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이거랑 관련된 법칙이 낚시의 법칙과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낚시는 낚시 포인트 같이 특정 위치에서 많은 결함이 발생된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파레토는 결함의 80%는 20%의 기능 또는 모듈 이런 데서 발생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다음에 아래쪽 내려와서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가 아직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 항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동일한 테스트 항목을 반복해서 실행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은 제거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결함 발견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똑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류 부재의 개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함이 없더라도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면 품질 보증,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결함이 없는 100% 깔끔한 소프트웨어지만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두 가지 정도 빠져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품질이 높은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소프트웨어 테스트 절차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다 같이 볼 거예요. 이 뒤에 자세하게 볼 겁니다. 간략하게 일단 계획을 하고요.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설계합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건지. 자,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와 시나리오를 작성할 거예요. 뭔지는 뒤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 작성된 시나리오대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행된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요 정도 단계로 간다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들 대부분 다 뒤에서 볼 거예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산출물입니다. 테스트의 산출물에는 계획서, 케이스, 시나리오,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서는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문서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고요. 테스트 케이스가 뭐냐? 일단은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값을 입력해서 어떤 조건에서 실행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항목이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수행을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시나리오예요. 항목별 테스트 수행을 위한 여러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 집합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마찬가지 문서화 시켜야겠죠. 이런 것들을 테스트 과정에서 산출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산출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기출이 엄청 될 거예요. 요거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행 여부에 따라서 정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로 나뉩니다. 정적은 실행 없이
소스 코드의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정적이라고 하고요. 동적은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실행 화면을 보면서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이트 박스는 프로그램의 내부 로직, 경로 구조, 루프 등을 중심으로 테스트. 그 다음에 블랙 박스는 기능을 중심으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결과값은 예상한 결과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부 로직과 기능의 결과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출제가 꽤 된 편이라서 용어에 대한 확립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테스트라는 거는 제품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수행하는 걸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증은 개발자의 입장에서 이 생산 과정, 개발 과정이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된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결과와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한 테스트인지 결과에 대한 테스트인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테스트는 검증하고 확인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디버깅을 수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 기반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을 기반해서 어떤 테스트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함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특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복이면은 실패를 일부러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또는 보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테스트한다라든지 과부하할 때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목적 기반 테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목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획이라는 말이 굉장히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예요.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기반 테스트라는 것도 있네요. 설계 기반 테스트는 기반이 되는 자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어요. 명세 기반은 말 그대로 주어진 명세, 기록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구조 기반은 소프트웨어 내부 로직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경험 기반은 말 그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겠죠. 이렇게 어떤 특정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테스트도 종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동적 검사 중에 동적 테스트 중에 화이트 박스와 블랙 박스가 있었잖아요. 요 두 가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화이트 박스 테스트 기법 중에 첫 번째로 기초 경로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자, 맥케베가 제안한 거라고 되어 있죠. 설계서나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흐름도를 작성해서 논리적인 순환 복잡도 등을 측정하는 형태예요. 이 측정하는 공식은 나와 있고요.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잘 해줘야 돼요. 예시로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뭐 이런 형태예요. 사실 여기에는 뭐 사용자 입력, 뭐 조건 분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어야겠지만 그거를 대략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나타났던 그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수식을 적어보면은 이 정도 값이 나온다라고 써 있잖아요. 자, 이렇게 3 정도면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간선이라든지 노드가 늘어날수록 이 복잡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매우 복잡 또는 뭐 안정적, 일반적인 복잡 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경로 테스트. 다음은 제어 구조 검사입니다. 소스 코드 내 제어 구조에 대한 테스트 기법이에요. 프로그래밍을 좀 배우셨던 분이면은 뭐 셀렉트 케이스라든지 if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반복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예요. 조건 검사는 말 그대로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루프는 반복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데이터 흐름 검사는 변수가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걸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박스는 이렇게 두 가지였고요. 블랙 박스는 조금 내용이 많아요.
이건 실제 실행하면서 결과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일단 동등분할 나와 있어요. 입력 조건의 유효한 값과 무효한 값, 그러니까 에러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한 값은 정상적인 입력 값, 균등하게 배치를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하는 걸 동등분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경계값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 입력 조건의 경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설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0부터 100까지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 보통 뭐 40, 뭐 45 이렇게 요 범위의 중간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할 때는 오류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이 0과 또는 100과 가까운 수일수록 오류가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5, 0, 뭐 3, 103, 뭐 97, 뭐 이 정도의 값들, 이 경계 근처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이게 경계값 분석이고요. 다음으로 원인 효과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 데이터가 이제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화해서 이제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오류 예측은 경험입니다. 감각이나 경험에 의지해서 케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 테스트는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이 버전 관리를 하면 여러 버전이 나오겠죠. 여러 버전의 동일한 자료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서로 버전별로 비교한다 그래서 비교 테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의 정의는 설계 기반 테스트의 산출물로 일단 되어 있고요.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 그리고 이게 기록된 명세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 케이스라고 이야기한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스트 케이스의 작성 절차가 쭉 나와 있는데 보장해야 될 항목을 보면은 뭐 당연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절차죠. 테스트 케이스 작성 절차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 절차에 따라 작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확보합니다. 테스트 대상의 정보라든지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다 확보를 일단 해놓고요. 그 다음에 기능별로 위험평가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상대적인.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오른쪽에 항목 자세하게 나와 있죠. 테스트 대상이나 특성, 조건, 기능들을 식별해서 테스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 구조나 방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절차로 어떤 장비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방법까지 결정이 났으면 이런 것들로 테스트할 항목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는 거죠. 각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력값, 조건, 결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요. 다음에 이 항목들의 타당성 확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은 것들은 유지보수를 통해서 타당한 것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참값을 입력하여 비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참과 거짓은 예 아니오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테스트 결과가 예를 들어서 50이 나와야 된다, 60이 나와야 된다, 또는 뭐 어떤 특정 문자열이 출력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값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라클의 유형으로는 참 샘플링 휴리스틱 일관성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참 오라클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 결과를 생성해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오류를 검출할 수 있어요. 샘플링은 특정 몇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만 말 그대로 샘플이죠. 샘플로 기대 결과를 제공하는 겁니다. 참 오라클은 모두, 샘플링은 일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휴리스틱은
샘플링 오라클을 개선했대요.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는 기대 결과를 제공하고 여기까지는 샘플링하고 똑같죠? 나머지 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 부분이 다른 점이죠. 다음으로 일관성 검사 오라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변경이 있을 때만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건 일관성이 있는지 체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면 되는 건데요. 이 참 오라클은 미션 크리티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적용을 하고요. 샘플링이나 휴리스틱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업무, 게임 등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모두 참 오라클을 적용하면 좋겠지만 항상 비용이 문제인 거예요. 적절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스트 수행 환경 구축입니다. 이 환경 구축할 때는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항상 작동될 환경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기 힘든 경우에는 뭐 가상 머신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환경 이런 걸 이용해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정도 보면 되겠죠. 다음으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데이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시험을 하기 위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 또는 생성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뭐 테스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가상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걸 가상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테스트의 시작과 종료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 이것도 보면은 결과와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결과가 일치하면 성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또 성공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요소에 따라 성공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